이 옛날을 잊으면 안 돼요. 데뷔작이 KBS 거 아니었습니까? 스펀지 했다고 그러던데. 스펀지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렇죠? 네. 요즘도 되게 유명한 짤들이 돌아다녀요. 아니, 왜냐면 이제 도끼하고 그 함께 실험밴드로 활동했던 게 있대요. 아, 맞아요. 몇 번 했어요? 네. 2006년도. 신기하다. 마이크로 딱 하고 도끼 나오네. 야, 야, 귀여운 소녀이네. 어? 뭐야? 나 본 거 같아. 야, 도끼야? 도끼 형 좀 모글리 같지 않아요? 전공이 아니신 아니, 이 친구들 그냥 저기 어린이 드라마에 나오는 친구들 아니야? 귀여워. 진짜 귀엽다. 도끼 형 진짜 어린이. 너무 귀엽다. 아, 근데 마다씨 좀 욕을 통해서 네. 다른 예능에 좀 나가고 싶어요. 아, 진짜? 저 어, 정글법칙도 나가고 싶고요. 정글법칙 작년에 가는 거 아니었는데 저 스케줄이. 이분 저 정글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? 정글의 법칙. 제가 완전 친구들이랑 되게 비슷해요. 아, 그리고 그 예전에 그 브라이언 씨께서 네. 강진석 씨보다 먼저 그 혼전 순결 서약을 그 쓴 걸로 유명하시잖아요. 진짜로? 네. 그래요? 95년도에 우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가 저한테 부탁을 한 거에서 요즘 사람들을 살면서 사고 많이 치니까 결혼할 때까지 여자랑 아무 관계 없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어머나. 말씀하신 거예요. 나도 근데 모르게 그냥 나도 어리니까 고등학생 때 난 알겠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어기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렸나요? 아, 질문이 좋네. 고급스러운데. 이 질문 나갑니다. 이 질문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어요. 그리고 저희 그, 네네. 이, 저, 우리 저 동네에서는 저 미안한 얘기인데 게이가. 아, 그런 소문도 많이 들었고. 남자 좋아. 저는 대놓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. 뭐라고요? 그냥 이태원에서 바 같은 데 가면은 어. 친구랑 맥주 마시면은 친구가 그냥 남자니까. 그죠? 어, 맞네. 이렇게 지나가다는 사람이 있어요.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친구한테 맥주 한잔 하시는데 괜히 아, 지나가다가 어, 맞네. 뭐 케이윌이랑 같이 있어도 갑자기 어, 케이윌까지 둘이. 에헤이!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. 아니에요? 아닙니다. 환희랑 같이 붙어있지.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환희랑 저랑도 약간 멀어진 것도 있어요. 아, 그런 소문 때문에? 그런 소문들 때문에. 그래서 환희가 피해를 보겠구나. 말은 안 해도 약간 그러네. 눈치를 약간 피하는 거죠. 아, 그렇지. 야. 자, 그래서 어기는데 얼마 걸렸죠? 네? 그 얘기 지금 대답을 안 했잖아요. 저 할머니 말 어긴 적 없어요. 아유.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죠. 노력하죠. 그만해요? 아니면 그게 노력이 결실을 봤어요? 무슨 결실을 봤어요? 노력이 결실을 본 얘기하는 거예요. 노력이 결실을 본 얘기. 너는 좀 신경 좀 해. 신경 좀 해, 이 자식아. 신경 좀 하라고, 이 자식아. 얼굴이 그냥 독이 그냥. 정태이 남성 호르몬이라고 말할 게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 네. 모든 걸 적당히 하라고 하잖아요. 이게 뭐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는지 적당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. Yes or no예요. 예, 그걸 말씀하셔야죠. Yes or no. 좀 뒤늦게, 예. 좀 뒤늦게, 예. 뒤늦게 됐네요, 그죠? 됐네요, 됐네요. 깔끔하게. 할머님 용서해 주실 거죠?